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레타 여러분. 오늘은 톡톡이 타란툴라나 아니면 그 테라리움 비바리움에 꾸밀 때 많이 쓰시는 톡톡인데, 이 톡톡이는 음식물 찌꺼기, 그 다음에 먹이 찌꺼기, 배설물 이런 것들을 조금씩 먹어요. 뭐 곰팡이도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곰팡이는 잘 안 먹어요. 진짜 배가 고프지 않은 이상은 잘 안 먹어서 곰팡이가 많이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먹이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빨리 먹어 치워가지고, 개체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빨리 먹어 치워서 응애가 생기는 게 조금 줄어들긴 해요. 그래서 좀 생물들한테도 많이 쓰고, 저희 매장 타란툴라 사육장도 거의 대부분 보면 다 톡톡이들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저희 물사육하는 개체들도 많이 살고, 유체도 살고, 그리고 안전해요. 우선 타란툴라한테 되게 안전해요. 우선 림프, 뭐 스파, 뭐 다 안전해요. 애들한테 절대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는 있어요. 개체들이 죽거나 이러면 죽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응애나 아니면 그 톡톡이나 얘네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아, 톡톡이 때문에 죽었구나, 응애 때문에 죽었구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살아있을 때는 응애들이 붙어서 다니지만, 응애도 마찬가지고 톡톡이도 붙을 수는 있지만, 네, 공격하진 않아요. 근데 응애 종류 중에서 또 다른 종류가 있어요. 조금 더 큰 종이 있는데 걔네들은 뚫어요. 피부를 뚫고 빨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 같은 거 있죠, 이. 그런 종류의, 예, 응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피부를 뚫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데, 보통 집 안에서 생겨나는 응애들은 보통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쪽에서 휙 해서 안 좋게 휙휙 해서 가져온 개체들은요, 성체들, 그런 애들은 응애가 있을 수 있어요. 걔네들을 보면 사이즈가 좀 많이 커요. 커서 직접적으로 타란툴라한테 공격을 가하고 타란툴라를 죽이기까지도 해요. 근데 보통 집에서 생겨나는 응애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그래도 불편하겠죠? 몸에서 그런 게 기어댕기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겠죠? 좋지 않아요. 하지만 톡톡이는, 네,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톡톡이들 요즘 많이들 사육장이나 아니면 테라리움이나 비바리움 꾸미셔서 많이 넣으시는데, 주문량도 많이 늘어났어요. 주문량도 많이 늘어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 문제는 택배를 받았을 때 톡톡이를 처음 보신 분들이 눈에 보일 거라 생각해서 자꾸 개체가 없어요, 다 죽어서 왔어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붙여서 보내드려요. 종이를 붙여서 드리는데 이걸 읽어볼게요. 톡톡이는 사이즈가 작은 개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작은 애들 보일 거예요. 눈에 확 보이는 애들은 성체 톡톡이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몇 마리 돌아다니기 쉽게 보이는 애들은 성체예요. 사이즈 좀 커서 눈에 보이는데, 더 작은 새끼들이나 이런 애들은 잘 안 보여서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아주 자세히 보시면 꾸물꾸물 돌아다닐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아마 수량이 100마리인가 200마리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100마리 단위일 거예요 아마. 100마리, 그렇죠? 100마리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 300마리에서 보통 200마리, 300마리 표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 이상이에요. 저희가 왕창 넣어서 보내드려요. 작은 개체들을 좀 많이 넣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좀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 이거 왜 이렇게 없지? 왜 개체가 없네? 한두 마리밖에 안 보이네? 다 죽었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세히 안 보셔서 그래요. 항상 자세히 안 보시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 연락 오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근데 연락 안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욕하겠죠. 다 죽여서 보냈네, 안 좋은 거 보냈네, 몇 마리 안 보냈네. 네, 그것 때문에 이 영상 준비한 겁니다. 네, 욕하지 마시고요. 잘 모르시면 전화를 하세요. 차라리 전화해서 따지면 제가 설명을 드려요. 설명을 드리는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차라리 전화로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 영상은 제가 상품 톡톡이 영상 그쪽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네,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택배를 제가 실수했어요. 요새 좀 많이 택배량도 많고 바쁘다 보니까, 네, 택배를 잘못 보낸 게 오늘 도착했어요. 지금 3일째 된 건데, 그쵸? 3일째 된 거예요. 지금 보온팩이 아직도 따끈따끈하네요. 네, 보온팩이 따끈해요. 미리 제가 뜯어놨고요. 보통 보온포장 시켜서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보통은 스튜어박스 하나로 가는데, 보온포장을 주문하셔서 이렇게 택배가 도착했고요. 이거는 고객님께서 한번 먼지 한번 뜯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뜯을게요. 뜯는 방법은, 네, 이렇게 칼로 뜯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여기 써있네요.
여기 제가 종이 붙이는 거 여기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안에다 쓰는 경우도 있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좀 이렇게 글씨 써서 보내드려요. 네, 오해하셔서 뭐 기체를 안 보냈다, 너무 적게 보냈다, 다 죽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그거 저거까지 준비해서 보내드리는 건데 이건 원래 밖에 있어야 돼요. 이건 밖에 핫팩이 직접적으로 얘를 뜨겁게 데우지 말라고 하나 더 붙여드려요. 여기 붙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또 네 보온팩에 한 번 더 담아서 가죠. 보통 일반적으로 주문하셔도 이건 이렇게 그냥 손으로 뜯으시면 돼요. 뜯으시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지금 에코스 그 다음에 숯조각 미니 숯조각이요. 그 다음에 숯 그 다음에 산이끼 제가 이렇게 해서 넣어서 보내드려요. 얘네들은 제 지금 눈으로 봐서는 잘 안 보이네요. 역시나 숫자는 500 플러스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 제가 아마 500 플러스인데 작은 개체까지 해서 대충 500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한 1000마리 이상 갔을 수도 있어요. 뜯어서 보시면 이거를 뜯어서 보실 때는 통에다가 부어서 직접적으로 부어서 보세요. 부어서 보시는 게 빠르고요. 겨댕긴 애들이 보이네요. 얘네들이 지금 에코스랑 이 산이끼 때문에 지금 애들이 잘 안 보이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겨댕기죠? 이런 애들을 자세히 찾아야 돼요. 쟤네들은 그나마 사이즈가 커서 좀 보이는 거고요. 잘 안 보이는 애들은 더 작아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진짜 자세히 봐야겠네요. 너무 작은 애들이 많아서 이 에코스를 안 넣으면 좀 잘 보일 텐데 에코스를 넣은 이유가 이제 택배 배송 때문에 이제 충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안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세히 찌적찌적 거리다 보시면 잘 자라는 것들이 막 기어댕겨요. 너무 작아서 가끔 톡톡 튀는데 이거 눈을 보긴 힘드네요. 작은 애들을.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왔는데 몇 마리 안 보이니까 다 죽었네 판단 내리지 마시고요. 우선 첫 번째 얘네를 통에 담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네를 지금 있는 이런 통 말고 옮겨 놓을 수 있는 통 있죠? 통에다 옮겨 놓으시면 돼요. 이 상태로 그대로 사육하셔도 돼요. 택배가 온 봉투 있죠? 예를 들어서 택배가 온 상태로 다시 넣으시고 찾기가 힘들었어요. 저도 너무 작아서 자세히 봐야지 척 조금씩 겨댕기고 이런 애들 보이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제가 봐도 잘 못 찾겠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더 안 보이겠죠? 그냥 이 상태에서 물을 조금씩 부어서 살짝만 적게 만드신 다음에 지퍼를 닫으세요. 그리고 먹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관리를 하셔도 돼요. 만약에 집에 통이 없을 경우는요. 이 상태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먹이 준 부분 있죠? 윗부분. 그런 부분에 네. 애들이 올라와서 먹을 거고 먹이를 먹을 거고요. 그러면서 쉽게 보일 거예요. 이 상태로 며칠 사육하시다가 그러다가 꺼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뭐 숯조각이나 아니면 뭐 산이끼나 이런 것들을요. 같이 아니면 처음부터 이거 왔을 때 에코스랑 같이 있으니까 이 에코스 전체 아니면 숯하고 같이 사육장 안에 좀 넣어놓으셨다가 빼내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관리하시다가 좀 애들이 커지고 아니면 잘 보이게 됐을 때 빼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집에서 쓰실 때는 이런 밀폐용기 저희도 이거 이제 세트로 판매를 하긴 할 거예요. 이 밀폐용기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서 팔죠. 집에 있는 반찬통도 써도 상관없는데 집에 있는 거는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허락 안 받으시고 그냥 썼다가 걸리시면 알죠? 등짝 스매싱. 네 꼭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얘네 좀 많이 저희가 테스트 해봤어요. 구멍도 뚫어보고 네, 환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여기 암모니아 뭐 그런 뭐 이렇게 생겨서 애들이 많이 죽네 뭐하네 이것저것 테스트해서 구멍도 작게 뚫어보고 그리고 이런 뚜껑에 극세사망 초파리 못 들어가게요. 초파리 들어가면 막 난리 납니다. 네 초파리 못 들어가게 이런 극세사망으로도 해서 환기 잘 되게 해보고 이것저것 테스트 해봤는데 네 어떻게 됐든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라도 존재하면 응애가 생길 확률이 엄청 올라가요. 응애들이
잘 생겨요. 이게 외부에서 어떻게든지 쑤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웅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을 톡톡이랑 같이 톡톡이만 번식을 하거나 톡톡이를 관리하실 때는 절대 밀폐된 용기로만 사용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밀폐된 용기를 사용하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환기 한 번만 시켜주세요. 그러면 되고 먹이 너무 많이 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먹이 절대로 많이 주시면 안 되고 적당히 주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번식하는 통들인데 네, 얘는 완전히 밀폐가 돼 있어요. 밀폐가 돼 있고 얘네는 지금 환기가 돼 있게 만들어놨는데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뭐 크게 뭐 더 많이 살고 죽고 이걸 못 느꼈기 때문에 네, 그냥 밀폐된 용기 구멍 뚫지 마시고 네, 하세요. 응애 생깁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작은 애들이 가는지. 수량은 저희가 진짜 많이 넣어드리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말 나올까봐 많이 넣어드리는데 이거는 예로 추정을 잡아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이 작은 영상으로 보시면 얘네들 엄청나게 뛰어댕기면서 막 모여댕기는데요. 얘네들이요,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저쪽, 제가 가리키면서 해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얘네들이 지금 이게 화면으로 제가 확대해서 이거 보니까 지금 잘 보이는 거고요. 엄청 작아요. 이런 애들을 지금 보시면 여기도 여기만 해도 한 20-30마리, 30-40마리, 50마리 이 정도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잘 자란 것들이 버글버글 돼요. 버글버글. 여기야. 한 여기만 해도 한 50-60마리 있겠네요. 네, 제가 이거를 지금 보면 안에 숯조각들이 있죠. 이 숯조각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판매하는 용도 보면 이 숯조각들을 그냥 이렇게 퍼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퍼서 퍼가지고 막 넣어요. 막 그리고 물도 붓고 그 안에 막 떠댕기는 애들 다 부어버리고 하기 때문에요. 수량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요. 제가 안 세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들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먹이는 저희가 뭐 집에서 간단하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지금 해놨는데 여기 쌀, 뭐 2알, 3알 보통 이 통에 보면 한 2알, 3알, 4알 이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 다른 먹이 주시는 분도 많은데 다른 먹이는 뭐 유튜브 뒤지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버섯 같은 거 말려가지고 뭐 부셔서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가 좋을까 또 뭐 열대어 사료도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약간 육식성 식품들은 좀 응애가 좀 생길 확률이 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육식성 식물들은 잘 안 주는 편이고 네, 가끔 주긴 하지만 잘 안 주는 편이고 응애 생기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식물성 있는 걸로만 주는데 그게 크게 문제되진 않은 것 같아요. 성장 속도랑은 조금 영향을 끼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네, 그냥 집에서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쌀알 몇 알 주시는 거를 네, 저희 앱타에서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 사육장에 옮겨 담기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얘네들을 이렇게 퍼서 그냥 던져놔도 상관없는데 불편하시면 지금 이렇게 덩어리 숯 덩어리 옆부터 돌아다니죠. 네, 이 숯 덩어리들을 몇 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거기 위에다가 밥을 올려놓으시면요 애들이 왕창 달라붙어 있어요. 그냥 그거를 꺼내서 네, 사육장 안에 던져놓으시면 돼요. 뭐 그렇게 옮겨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트는 저희가 1리터 봉투에 따로 소포장에서 판매를 할게요. 이 소포장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5,000원짜리 주문하셔서 직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트물에 포함되어 있는 거 쓰셔도 돼요. 이 세트물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적당히 이 통 작은 거 사셔서 한 반 정도 까시고 그 전에 얘 한번 씻어 놓으셔야 돼요. 물로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서 가루는 좀 없애주시고 나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안 그러면 가루가 이 물 위에 자꾸 떠 있어서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꺼내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고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씻어서 가루 없애시고 체 있죠? 체에다가 부으신 다음에 물 흐르는 물에 쓱 뿌려놓으시면 가루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해서 건져놨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물을 수돗물을 만약에 받아 놓으신다 그러면 그렇게 수다고 같이 뭐 하루 이틀 정도 담가 놓으세요. 담가 놨다가 그거랑 수다고 물하고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추가 상품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숯조각 3,000원짜리인데 이거는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어요. 큰 것들은 직접 부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를 넣으셔서 같이 예, 사육 관리하거나 번식을 하겠다 싶으면 이걸 부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통도 묶을 거고 그리고 효소
효모 뭐 이런 것들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이건 뺄게요. 차라리 그냥 뺄게요. 원하시는 분들은 주문하실 때 조금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넣어드릴게요. 넣어드리는데 보통 쓰진 않아요. 쓰는 방법은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이거 제일 작은 피클통인데 그냥 손으로 살짝 떠서 이렇게 살짝 뿌려만 주시면 돼요. 많이 말고요. 살짝만 뿌려놓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뿌려놓으시고, 네, 놔두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안 쓰신 분들은 쓰지 마세요. 네. 왜 이걸 안 쓰냐? 저희가 파는, 네, 더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코수. 에코수 있죠? 에코수는 여기저기 많이 쓰는데, 타란툴라한테도 쓰고, 사육장 바닥재에도 쓰고 하는데, 얘네들한테도 되게 좋아요. 이거를, 에코수를,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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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뿌려놓으시면 애들이 번식률이 올라가고 성장 속도도 빨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에코수를 세트물에 포함시킬 거예요. 얘랑 에코수, 얘랑 통이랑 네 그리고 통 빼고 이 재료만 예를 들어서 뭐 얘네들까지 해서 재료만 사신다는 거는 저희 쇼핑몰에는 옵션을 두 가지를 두겠지만 네이버 쇼핑에서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으면 상품을 두 개로 만들어야 돼요. 금액 차이가 반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파는데 왜 마이너스 만원 해서 만원짜리는 올릴 수 있지만 마이너스 12,000원, 뭐 15,000원 아니면 만원짜리에서 22,000원, 24,000원짜리를 팔려고 그러면 플러스 12,000원, 15,000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반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2만원 올려놓고 만원짜리 팔 때는 마이너스 만원을 올려놓는데 좀 그 금액 대비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원이면 15,000원짜리밖에 금액을 올릴 수가 없어서 옵션이 좀 나눠져서 상품이 여러 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러니까 네이버 쪽에서는 저렇게 안 올리고 그냥 세트물로 묶어서 팔 거고 저희 쇼핑몰에서는 네. 얘 통 제외하고 집에 통 갖고 계신 분은 계실 수 있으니까 네 통 제외하고 재료만 아니면 통까지 포함시켜서 세트물 이렇게 아니면 이 재료 없어도 저희가 가면 거의 웬만한 거 다 드려요. 그냥 집에서 이거 받으시고 그냥 통 하나 집에 있는 거 안 쓰시는 거 아니면 다이소에 가셔서 이거 하나 사셔서 이거 그대로 부으셔서 거기다 물 축축하게 적셔 놓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뭐 나중에 에코수는 별도로 사셔서 뿌려주시면 되겠죠. 네 이거 에코수는 원래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네 여기 있는 판매는 다 제품인데 얘만 따로 소포장에서 많이 필요 안 하니까 소포장에서 판매하는 거니까 세트로 묶어서 판매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보인다고 다 없는 게 아니라 이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그냥 물 부어서 어느 정도 적셔 주시고 살짝 물 있게 살짝 밑에 부분만 있게 적셔 주시면 애들이 그 위에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살 거예요. 통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지퍼팩 담아서 보내드리죠. 예, 지퍼팩에 그냥 사육을 하셔도 됩니다. 밥만 뭐 쌀알 한두 알 넣어주시고 그 대신 공기가 잘 안 통하게 딱 막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확실히 안전한 거는 밀폐용기겠죠? 네, 혹시라도 응애가 생겼다 그러면 어딘가에 틈이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 써보시고 좀 불안하다 싶으면 통에 쓰시는 거를 네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톡톡이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녕.